순간 표정 굳더라고요. 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크린 선수 대 레오기 선수의 첫 경기. 근데 뭐 사실 리로이가 그나마 좀 리치가 긴 기술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좀 짧거든요. 아, 플라잉 휠 그런 거 움직임으로 커버. 자, 이거 깨야죠. 한 번 더 찍을 수 있죠. 아니면 타수무시 벽콤. 아, 타수무시 벽콤. 그렇죠. 아, 너무 아파요. 아, 사기치네요. 이거 조금 사기쳤네요. 보였습니다. 아니, 4호맵에서 리벤지 하진 않겠죠. 레오기 선수가 여기서 지면 맵을 네. 바꾸는 게 좋긴 합니다. 이 맵에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네, 리로이는 4호맵에서 말도 안 되는 콤보로 좀 절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을 좀 조심해줘야 돼요. 치쿠리 선수 뭐 안 그래도 4호맵에서 연습 네. 많이 하더라고요. 아, 부셔졌어요. 플라잉에 콤보 하나 둘 벽까지 가고 이거는 아파요. 자, 하단 야, 연하고 둥글게. 저 계속 쓰면 농락입니다. 아, 그럼요. 저 계속 쓰면 농락이에요. 그냥 이거 웨너퍼로 끝내는 게, 바로 리스펙. 아. 저 혼자 돌았어요. 독도킥. 네. 네. 습트 눈인 줄 알았어요. 방금은 춤배용 습트 눈 해버렸습니다. 자. 네. 자, 찍어주고, 철상고. 아, 네. 자, 바닥 이거 부신 건 좋았습니다. 크린 선수가 바닥을 안 부시게 해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긴 하거든요. 자, 바닥 긁어주고요. 오우! 자, 레오기 연습한 거 보여주나요? 연습을 하긴 했는데 아, 그게 결국 실전이랑은 또 다른 이야기라. 아, 뭐 그거는 맞아요. 오우, 야, 로우킥 깁니다. 저 로우킥이 긴데 치쿠린 선수의 리로이도 저런 로우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세를 잡아요. 레이 상요한인데 왜 레이 골랐지? 레오기 형도 차라리 사실 리로이 고르는 게 나았을 텐데. 자, 중국권법도 이렇게 싸움이거든요. 아까도 로우가 네. 나왔지만 이번에도 레이가 나왔는데 여기서 빵장. 어우, 낙장 소태 데미지 보세요. 자, 철상으로 마무리 상황 지팡이까지 중화단이 이제 싸야 불쌍해요. 자세를 잡았다. 네, 저때 패링하면 더 없어요. 더 없다고요? 왜냐면 이게 기본기 싸움으로 결국 간다는 소린데 치크린 선수 기본기? 정말 에? 말도 안 되죠. 테켄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자? 네. 물론 레오기 선수가 지금 리듬 게임으로 뜨면 이겨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격투 게임 철권입니다. 리듬 게임 아니죠. 예, 리듬 게임 아니에요. 불과 얼음의 춤은 이 선수가 정말 잘하긴 하는데. 그렇죠.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리신 모드로 막 진짜 어려운 거 깨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무한맵에 치크린 선수 상대 프로게이머고 이번 19년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기본기로도 정평이 나있는 선수예요. 네. 저렇게 누워봤자 의미가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저 철상고로 때릴 수 있어요. 철상고가 바닥 판정까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오! 근데 야, 이거 랭매에서 많이 나온 패턴이거든요. 자, 날려주고 이거 퍼펙 가나요? 아, 하지만 이 앞에 계속 압박 지팡이 맞으면 근데 이거 끝납니다. 여기서 지팡이 맞으면 끝나요. 여기서 지팡이 맞으면 위험한데요. 자, 레이드 안 만들어주고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이거 게임 터지나요? 위험한데요. 여기서 하단 로아의 이든 이것이 바로 프로게이머의 세계다. 네, 말했잖아요. 네. 왜 굳이 무한맵을 고르면 안 되는 게 기본기 싸움에서 차이가 나요. 그렇죠. 차라리 벽에 몰고 레이가 저런 하단이라 그러니까 좀 이지선다를 걸어주는 플레이 자세를 이용해서 압박을 가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는 플레이로 가면 치크린 선수한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렇죠. 누워봐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동실력대에서는 방어를 잘하는 쪽이 아 지팡이 나왔네요. 마무리 2대0. 자, 아니, 무한맵 안 고르는 게 맞아요. 싫었어요. 안 좋아하는 야채. 아, 그렇군요. 네. 본인 머리는 브로콜리면서 그것도 싫은데 네. 약간 애증의 관계죠. 그렇죠. 자, 여기서 벽까지 일단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후소태나 이런 이지 그렇죠. 자, 후권 안 들어가고 자, 날리고 복권이 아니라 표권이죠 저거는. 네. 사실 자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퍼펙 가나요? 네. 연하권 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좋아요. 오우. 이제 좀 자신이 생긴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자신 자. 생기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 때문에 저요. 네. 아. 그러니까 뭐래도 진다라고 제가 약간 표현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예. 그만큼 어려운 상대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방심해선 안 돼요. 네. 이렇게 카운터가 나거든요. 네, 방심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방심은 안 하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 자. 아. 벌써 게임이 끝났습니다. 네, 이거 뭐 사실 유우 선수가 1세트 따긴 했는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네, 정말 힘든 거예요. 1세트 따기 진짜 어려워요. 네. 2019년 주인공이니까. 그럼요. 자, 후소태. 잘 깔아주는 레우기.
자 이지를 걸어봤으나 오 그리고 웨너버퍼 다음에 자세 잡는 거 그대로 냅두면은 네 결국 또 이게 리로이에요. 야 연구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벽광 안 되고 초근접에서 저렇게 누워지면은 확정으로 콤보가 되네요. 저게 어제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제 방송에서도 네 저 굉장히 많이 날더라고 진짜로. 와 저는 저 상황을 이제 OSL 펼쳤을 때는 안 나왔어가지고 네. 처음 보는데 와 대단하네요. 자 어퍼 이거 가능성 있나요? 야 바닥 데미지 여기서 중요해요. 치쿠린 선수가 파이널 라운드 때 하는 행동이 한번 띄우는 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정력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장으로 가야죠. 막장으로 네. 가야죠. 하지만 지팡이 터졌어요. 이거는 벽까지 가가지고 벽을 과연 깰 수 있을지. 스크류 부시나요? 안 부시고? 안 부시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방이에요. 여기서 한 방이에요. 이제 레이즈 일단 벽에 가둬야죠. 일단 벽으로 가둬야죠. 자 누워있죠. 누워서 레이즈 피하려고 하고 자, 나는 스트리머다. 눕방 하고 있다. 눕방 정지 먹을 기세. 원투 자 원투 한 번 더 연합권 쌍쌍 다시 깔았는데 깨줘야죠. 이후에 한 번 자세 잡고 1세트 야 투어 파이널 우승자에게 1세트 땄다. 그렇죠. 이거 평생 술안주. 아 네. 그냥 뭐 2020년은 일단 행복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거 행복하게 지낼 수 있죠. 예, 철권 인생 폈어요. 예, 술자리 갈 때마다 계속 얘기 나오고 했어요. 이기면 근데 더 그렇죠. 예. 그냥 국뽕이죠 거의. 예. 자 이거 체력이 없습니다. 치크린 선수가 하나를 좀 안 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노려줄 필요가 있긴 한데 아, 레오기 선수가 지금은 벽에 몰렸을 때 너무 10프레임 카운터를 많이 맞는다는 건 결국 대시에서 기술을 쓴다거나 네. 잘못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예, 무빙의 문제죠. 예. 그 저런 건 좀 참으면서 횡신으로 잘 유유히 빠져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연안권 계속 나오죠. 로아이에서 자 맞고요. 어? 너무 어려워요. 자 바닥 긁어주고 한 번 더 이지 아 자, 빈틈을 주지 않아요. 자세 잡게 그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잡고 자 빈틈 안 주죠. 너무 지금은 노림수가 뻔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로우킥에서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횡신을 하면 표권 자세를 잡게 되는데 저런 경우에 원잽이나 웨너펄 피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 타이밍을 노려봤지만 치쿠린 선수가 알고 로아이로 캐치를 해준 모습이고요. 리치가 너무 길죠. 자 벽에 몰아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었어요. 둥 아프고 한 번 더 뜨면 자 지팡이 소모하고 방금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한 번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또 해야 돼요. 게임이 마무리 되나요? 그렇죠. 파워그래시 너무 위험했네요. 네. 표권이 하단 패링이지만 지금 로아이가 아까 빠르게 나와가지고 표권 잡을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잡기 직전에 다시 한번 더 벽으로 야 때려줘. 레이지가 아니고 이게 왜 이만큼 달았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10초 지났거든요. 아 이거 뭐죠? 자 패링 들어가고 네 뒤로 3-1 가지도 못하네. 아이보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보리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얘는 0입니다. 예. 네. 사기죠 사기. 심지어 히트 시키면 8이에요. 예. 네. 저 여기에서 이제 앉은 자세 만들고 연안권 쓰잖아요. 그리고 기상킥 같은 거 못해요. 네. 그 이제 하단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럼 플라잉힐 같은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아 근데 약간 좀 미스가 났어요 지금. 네. 아 근데 뭐 사실 저런 심리전에 대해서 레우기 선수가 리로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 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레우기 선수도 리로이를 네. 안 한 건 아니에요. 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 정도의 리로이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이 정도의 리로이 상대하기 어렵고 제 자세 잡고 흔히 랭매에서 하던 패턴들 걸어봐야 네. 축구를 다 안 통해요. 그렇죠. 이렇게 또 카운터가 난다고요. 자 벽까지 보내고 자 이거는 바닥 데미지 너무 아파요. 야 근데 치쿠린이 진짜 타수무시를 해서 벽 콤보를 때리는 상황을 잘 만드네요. 자 플라잉 힐 또 맞아주면서 벽까지 또 보내고 자 바닥 찍죠. 반피 날라갔어요. 벌써 왜 이만큼이나 자, 9초 지났거든요. 아, 폴 레이지였나요 방금? 자 하단 흘려주고 아 이거 벽 가면 죽는데요. 게임이 터진 것 같은데요. 벽 가면 게임이 터져 길게 후소대 가야지. 자, 가야 돼 후소대. 자, 그 기회마저 주지 않았어요. 아 이쯤 되면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주우면서 바닥 부셔지고 한 번 더 죽고 한 동전만 계속 주어졌거든요. 어 리벤지인가요? 아 이게 랜덤이었네요. 아 랜덤으로 그런 거군요. 당했네요. 아 예 야라레타 야라레타 원투 10벽이신가요?
아, 네, 다음 통역해 주시는 분. 네. 자. 오, 여기서 이진데. 아, 2탄 상단. 중단이 나온 거 자, 알고 있죠? 자, 쌍장. 그러니까 좀 치쿠린 선수가 노리는 거 보면은 플라잉 힐 다음에 백대시, 뭐 횡신, 다른 기술들 심어 놓고 뭐 혹은 쌍용무 심어 놓고 그다음에 상대가 들어올 때 쌍장인데 저 상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거리. 자, 자. 딜캐 확실하게 넣어 주고 계속해서 용섬. 굉장히 플레이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치쿠린은.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게 나왔죠. 아래양 손 다음에 연안권. 계속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밀면 플레잉이랑 하단이랑 이지. 그러니까 아래양 손 자체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느끼게 해주는 상황이고 치쿠린 선수가 그걸 정말 잘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러는 와중에 벌써 2라운드가 벌써 지금 따이고 스크류까지 들어가면서 이거 한 번 더 바닥을 깨나요. 아이고 자, 외너퍼 4번 들어가고 억지 자, 그만 뿌려! 억지 그만 뿌려! 아 너무 아파요. 레이지도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왜 저렇게 많이 달았지? 자 외너퍼 중단되면서 5대1로 시크린과 레우기 선수의 경기 스코어는 5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